요즘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네. 찍어낸 것처럼. 찍어버릴. 잭 니콜슨 리즈 시절 닮았대요. 아니 솔직히 안 닮아. 에이 무슨 소리예요. 아씨 여자 만날 때 다 지우고라야겠다. 어쩌려고. 만날 여자 있어요? 안녕 미우들. 제이미 보유입니다. 바야흐로 한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댓글 보는 걸 참 좋았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은은하게 거슬리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. 아주 대단해요. 이렇게 댓글들을 기깔나게 다는지 배우고 싶어서. 대단해. 나를 좋아해주는 미우들은 그런 걸 댓글 잘 안 쓰는데 누굴까?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 신랄하게 다 달고 다닐까? 누굴까?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조금 만만하게 보여서 그렇게 댓글에 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.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댓글을 읽으면서 아주 센 메이크업을 하며 보여드리겠어요. 껌 씹듯이 씹어봐야겠어. 제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안경을 동글동글해 보이고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댓글을 더 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참 이해합니다. 그래서 렌즈도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대단한 렌즈를 가지고 왔어요. 이걸 끼면요 아주 무서운 동태 눈깔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광기의 동태 눈깔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내 잠옷 바지는 좀 가려줘. 자 어때요? 좀 락커 같지 않아요? 나만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한번 까불어봐라. 뭐 너네가 아무리 댓글을 달든 말든 나는 원래 무서운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까불어봐. 이런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약간 거친 모습. 자 듀이트리의 진정 패드를 좀 사용을 할게요. 저는 진정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. 오늘 내 빡침을 아주 메이크업으로 승화시킬 거야. 휴 진정해. 오늘 로션 따위 바르지 않고 바로 그냥 냅다 베이스 깔아버릴게요. 왜냐면 난 거친 여자니까. 쿠션 바르면서 바로 댓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짜증나 내 자신. 거친 메이크업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부결 좋아 보이는 쿠션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내 자신 짜증나.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의상을 에이브릴 라빈 메이크업 해보려고 준비했었던 의상인데 이 의상을 이렇게 쓸지 몰랐네요. 누군들 알았겠어. 아 근데 이 의상으로 에이브릴 라빈 한 번 더 찍어도 괜찮긴 하겠다. 자 일단 하나 찾았어요. 요즘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네. 찍어낸 것처럼 확 찍어버릴. 포즈 잡아. 그냥 확 그냥 사진 찍어버릴라. 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. 야 포즈 잡아봐. 찍어줄 테니까 확 찍어버려. 아 강해져 정민아. 사진 찍는다가 뭐야. 강해져.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. 쌈마이. 나보고 쌈마이래. 그런가? 딱 간단 명료하게 쌈마이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. 댓글 다신 분 저희 집 한번 초대할게요. 제가 또 돼지고기 쌈을 그렇게 잘 싸요. 저는 쌈 없으면 고기 못 먹는 사람이라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꼭 유난 떨면서 온갖 반찬 챙겨야 되는 사람. 그게 바로 나. 쌈마이. 자 이제 파우더 하겠습니다. 나보고 목 잘 돌린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막 다 잘 돌린다고 하는데 저 진짜 원래 사실 목 잘 돌려요. 나중에 차 사면 방향등 있잖아요. 나 여기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 다 빼버리려고. 왜냐면 나 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.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후진해요 이런 거 잘하죠. 목은 거의 걸스 힙합이야. 세상 거친 여자처럼 일단 파우더 처리 이렇게 해주고. 그리고 또 무슨 댓글이 있냐면 잭 니콜슨 리즈 시절 닮았대요. 잭 니콜슨이 누구지? 잭 니콜슨. 잘생기셨어. 아니 솔직히 안 닮아. 에이 무슨 소리예요. 아 짜증나. 내 자신 잭 니콜슨으로 보일 거 아니야. 진짜. 아 좀 웃겼다 이거는. 아 재밌었어. 애써 웃어본다. 제가 있잖아요 닮은 꼴 다 들어갔어요. 뭐 송강님 들어봐. 송강님은 기분 좋았거든요. 송강님 들어보고 배우 이선빈님도 들어보고 모델 정영님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 잭 니콜슨까지는 좀 감당 못하겠어요. 저 책임지세요. 아 근데 강아지 오지마. 감자 오지마. 내가 이렇게 너처럼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지키면 안 돼. 오늘 나 거친 언니야. 자 오늘은 요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. 에이블랙의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벨벳 와인이랑 요런 엄한 팔레트도 같이 사용할 거예요. 요거는 세포라에서 샀는데 어반디케이 거거든요. 뭔지 잘 기억이 안 나. 왜 샀는지도. 요 벨벳 와인에 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댓글이 여러 개 되게 많았거든요? 아, 토 나오게 왜 자꾸 뜨냐는 식으로 자기 토 나온다고 왜 나 뜨니? 근데 어떻게 알아요? 그 유튜버에 물어봐야지. 쇼츠 측에 물어보세요. 내가 내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. 그날따라 좀 토가 나오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. 카톡 주세요. 내 주변 병원 해가지고 이렇게 서치해서 제가 한번 기깔나는 병원 한번 찾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
진짜 다들 내 쇼츠 보고 많이 킹받았나 봐. 댓글이 너무 웃겨. 아니 그냥 물음표 딸랑 하나 단 댓글이 왜 이렇게 킹받지? 어? 이런 느낌의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. 어? 그리고 바로 검정색 섀도우 나가볼게요. 아주 강렬하게 이제 스모키를 해봐야 되겠어. 다들 깨부지 마.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정말 악플 같은 거 정말 안 달리는 채널이었거든요. 그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정말 안 달리는 채널이었는데 요즘 쇼츠가 막 조회수가 오르다 보니까 은은하게 빡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하나 둘씩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약과거든요. 좋아요. 저는 다 관심으로 생각해서 괜찮은데 근데 전 그냥 신기해요. 사실 뭐 악플을 달면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진짜로 달아본 적도 없고 그냥 댓글 같은 것도 원래 잘 안 다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우리 미우들도 신기한 게 연예인이 이렇게 좋아도 막 댓글 달고 궁금증을 가지고 좋은 말을 남겨주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. 악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미우들은 좋은 거 달아줄 때가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24시간 중 고작 5초일 수 있지만 그 5초를 나한테 쏟아주어서 그렇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요. 그리고 악플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신기해요. 굳이 그렇게 앞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몰라. 근데 그렇게 댓글로 다는 행위가 하고 싶나? 그게 좀 신기하긴 해. 근데 제가요 이상하리 많지 좀 이런 거에 은근히 멘탈이 강해요. 제가 멘탈이 약한 줄 알았는데 악플에 대해서는 좀 멘탈이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재밌어요. 나 점점 빡치면서 지금 검정색 섀도우 영역 넓혀지는 거 보이세요? 점점 빡치네 이거. 그라데이션 분노네. 자, 이 빡침을 승화하기 위해서 남색깔 섀도우도 사용을 해볼게요. 댓글 하나 더 읽어볼까? 화장 진짜 잘하신다. 내 친구 남친이랑 100일에 여행 가서 생얼 보고 남친이 권태기 온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는데? 뭐 때먹었어 진짜. 왜 그래? 아니 근데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. 화장 전후 다른 사람 많잖아요.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. 요즘은 남자분들 많이 꾸미시니까. 근데 나는 내 남자친구가 그냥 내가 화장 전후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차버리고 나보고 막 권태기였다고 이러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. 개새끼.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.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나를 좋아했던 거니까 인생에서 쓸모가 없죠. 100일에 차줘서 고맙다고 어서 감사제를 올리세요. 펄을 올리려 했는데 펄이 어디 갔지? 마치 지금 내 멘탈처럼 어디 간 거지? 조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짝 아껴가면서 펴발라볼게. 장난 아니죠? 짜잔. 그리고 보라색 글리터도 발라줄 거야. 왜냐면 방금 되게 빡치는 댓글을 발견했거든. 민망한 이 댓글. 흑인이 백인으로 변하는 거 정말 신기하네요. 부모님 두 분 중에 혹시 자메이카 국적이신 분 있으신지. 너 이름 뭐니? 진짜 창피하다. 게다가 이거 유튜브 닉네임 생놈스키예요. 생놈스키. 저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. 아주 그냥 창피해. 이걸 지금 내가 유튜브에 내보낸다는 자체도 너무 창피하다 얘. 정신 좀 차려. 몇 살이니 너? 딱 봐도 그냥 어려. 이건 내가 찐텐으로 좀 속상해서 빡이 친다 진짜.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굳이 핸드폰 보지 않아도 정말 기억나는 댓글들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. 뭐 중국인 같다 소위 막 그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.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인 같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 중국 틱톡 같다고 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. 너무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인 아니에요. 혼혈이냐고 그런 의문 가득한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혼혈도 아닙니다. 사실 저 혼혈 같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들었었거든요. 진짜 어렸을 때? 어렸을 때도 제가 약간 좀 한국인 같지는 안 생겼었나 봐요. 그래서 막 엄마가 저 없고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 그 시장 할머니들이 아빠가 미국 사람이요? 이랬대요. 근데 좀 그때 당시에는 혼혈 되게 안 좋게 봤으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막 바라봤나 봐요. 우리나라도 너무 꽉 막혀있어. 마치 한 달 된 내 변비처럼. 아 그리고 뭐 그런 댓글들도 되게 많아. 좀 보면 여자들 만날 때 뭐 조심. 아씨 여자 만날 때 다 지우고 오라야겠다. 뭐 이런 댓글 많거든요. 어쩌라고. 만날 여자 있어요? 아니 진짜 막상 여자 만나본 분들은 이렇게 댓글 안 달 텐데 말이지. 수상해. 너 여자 안 만나본 것 같아 너. 너 누나가 뒤져볼 거야 너. 아 이 댓글 너무 웃겨. 얼굴에 집을 짓는구나. 아니 나보고 얼굴에 집 짓는데 그리고 이 사람 닉네임도 너무 웃겨요. 미스터리야. 아니 진짜 내 화장이 미스터리였던 거지. 나보고 얼굴에 건축한대요 여러분. 건축학과 나올 걸 그랬어.
나 이제 좀 무섭죠 여러분. 저랑 눈싸움 하면 5초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나보고 막 성게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. 그냥 성게다 아우 그러면 뭐해 성게인데 막 이런 댓글도 있고 막 나보고 성형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면 윤곽이면 턱 필러면 이마 필러 코 콧볼 앞트임 뒤트임 쌍수 눈매 교정 다 받아도 쌩얼이 저 정도인 게 불쌍하대. 아휴 코드 글로 컬러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. 아! 나 해결책을 찾았어. 아! 하나 더 해야겠다. 아! 당장 바비톡 알아봐야지. 근데 나 여기서 틀린 거 너무 많아. 나 콧볼이랑 뒤트임이랑 눈매 교정이랑 턱 필러 이마 필러 안 했어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하려고 이제. 너가 뭐라 했어. 근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제가 난리 생난리를 펴도 쇼츠는 계속 제 텐션대로 할 거고요. 그리고 우리 미유 중 하나가 이런 댓글도 달았어. 원래 텐션대로 하세요. 원래대로 하시는 게 제일 예쁘다.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. 사실 저는 우리 미우들한테 되게 고마워요. 사람이 짜증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댓글들 곳곳에 이렇게 빌런들이 숨어 있어도 나 우리 미우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면 2주 동안 화장실 못 갔다가 화장실 가서 다 뚫은 사람 마냥 그냥 확 행복해져. 저는 우리 미우들 좋은 댓글 덕분에 먹고 삽니다. 자 여러분 저 하이라이터 지금 바르기 전에 행복한 댓글을 발견했어요. 일단 저 좀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보고 미안하지만 꾸며도 내 스타일은 아니네.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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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도 바라지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꾸며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. 블러셔는 로즈 컬러로 살짝 사선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짝만 굴려줄게요. 그리고 오늘 화난 사람이니까 저 피 흘리는 느낌으로 제로벨벳 틴트 좀 발라줄게. 이거 뭐야 빌런 베스트였나? 난 거친 여자니까 립 브러쉬 따위 필요 없지. 저 처음에는 은은하게 빡쳤는데요 지금 다 메이크업이 끝나니까 되게 빡치네요. 이 빡침을 메이크업으로 승화하기로 저 약속했잖아요. 아이라인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세상과 단절한 듯이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. 살짝 불쌍해 보이게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세상과 단절한 느낌 그래서 약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. 마지막으로 우리 악플러들에게 전한다. 모든 관심 좋게 보고 있어요. 정말 다 좋은 관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더 달아도 돼요. 열심히 아주 신랄하게 나한테 더 달아도 되지만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. 그니까 그 누구야 그 상노무스키랑 동남아인 막 이런 거 이런 댓글은 절대 달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도록 합시다. 누나가 다 알아. 그런 거 하면 안 된다. 나도 엄마야. 나도 딸이 있는데 너희가 시키면 안 되겠다. 오늘 제 교육 세계관을 이렇게 또 단단히 다짐하고 가게 되네요. 빡침을 메이크업으로 승화하면서 악플 읽기를 해보았는데요. 오늘 메이크업이 재밌으시진 않았을 거예요. 이거를 하고 다니실 리는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. 너네 빼고 너네가 누군지 알 거야. 우리 미우들 안녕.